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희미해져가는 너를 이곳에 데려왔지. 나는 너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보는 안내자지. 이거 트위치 필터면은 걸린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링 오브 페인이라는 TCG 카드 게임입니다.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공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제가 지금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TCG 카드 게임이라 가지고 와봤습니다.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거는 방송이랑 연동이 됩니다. 트위치랑 연결이 돼서 트위치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카드의 그림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해본 상태고 일단 그냥 편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특성은 지금 게임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을 하나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엔딩을 보기 위해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을 하나만 들고 가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게임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무기 쪽이 좋더라. 공격력 2와 속도 2 라는 능력치가 담겨져 있는 무기를 하나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위치랑 연동 중이라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시면은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가 던전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카드가 있잖아요. 여기가 한 던전. 여기 이 던전에 있는 모든 카드들이고 제 눈앞에 지금 두 개의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은 포션이에요. 아주 거대한 포션. 지금 왼쪽 아래 인터페이스를 보면 여기가 HP, 그리고 저의 공격력, 방어력, 속도, 지각력이 있습니다. 지각력은 어떻게 보면 그냥 행운 수치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이템 드랍량을 늘리거나 치명타율을 올리거나 포션을 먹었을 때 회복량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제 저주받은 아이템들을 사용했을 때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에 대한 확률 같은 거를 결정짓고, 저의 지금 치명타 확률은 0%, 회피도 가능합니다. 회피 확률 8%, 그리고 은신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몬스터 카드 앞에서 이렇게 던전 다른 카드들을 둘러보려고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격을 한번 당해요. 근데 은신 확률이 높으면은 그걸 숨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봐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네 개의 능력치인데 내가 공격력이 5잖아 그럼 얘가 HP가 4잖아 그래서 한 대 때리면 죽어, 이렇게. 그리고 저는 영혼 하나를 얻었습니다. 영혼은 이 게임의 화폐예요. 그리고 얘는 보물상자. 뭐 되게 몬스터같이 생겼지만 얘 주둥이 열어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너네 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어? 얘는 속도 10짜리 아이템, 그리고 일루미나리. 모든 능력치를 다 일시 올려주는군요. 얘는 설명을 잘 읽어보면 전투 공격 순서가 역으로 바뀐대잖아. 속도가 가장 낮은 쪽이 먼저 공격을 한대. 여기에서 속도란 상대의 속도가 더 빠르면은 걔가 먼저 공격을 하고, 제가 속도가 더 높으면은 제가 먼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속도를 10이나 올려줘 놓고 속도가 낮은 쪽이 먼저 공격을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아이템이 여기 있네요. 장작 머리 갖다 버리고 일루미나리로 가봅시다. 자 보세요, 이 몬스터의 능력치를 보려면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돼요. 데미지가 4고 공격력 4, 방어력 1, 속도가 5잖아요 제가 속도가 7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먼저 공격이 가능합니다. 제 데미지는 제 공격력 빼기 상대의 방어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격력이 6이라서 한 방이 나올 것 같지만 얘가 방어력이 있어서 피가 5밖에 안 닳습니다. 미리 예상치를 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때리고 맞습니다. 오! 피했어요. 9%의 확률이었지만 피했어요. 이렇게 잡고 다시 영혼을 취득. 얘는 속도가 3이죠. 바로 한 방에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턴제기는 한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임이에요.
아이템 또 하나 얻어주고 돈이 최고야. 공격시 치유 1 20%의 확률로 대신에 최대 HP가 마이너스 5나 까이네요. 하지만 방어력을 올려주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75%의 확률로 4만큼 치유, 25%의 확률로 아이템이 폭발해 5의 피해. 와, 이거 너무 도박이다. 월급으로 가볼게요. 쭉 있고. 자, 이 친구가 이제 데미지가 4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방어도가 5잖아. 그럼 나 피 하나도 안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관통 피해가 있습니다. 물리 피해를 완벽하게 방어력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되면 관통 피해만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관통 피해가 1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데미지 1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왼쪽 아래 보이시면 마이너스 1의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이죠? 근데 그 위쪽에 20%가 있어요. 20%의 확률로 튕겨내기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때리고 한 대 맞고 다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거는 능력치를 올려주는 카드예요. 하나 선택해서 어느 능력치를 올리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방어력 가겠습니다. 이건 폭발물입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얘를 때리면 얘가 터지면서 저에게 폭발 데미지 마이너스 6의 폭발 데미지를 준다고 왼쪽 아래 HP가 보이죠? 그래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하지만 저희에겐 포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려요. 터져요. 으아! 포션 마셔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던전으로 가기 위한 카드 두 장이 있는데 이건 일반 던전이고 이건 특수 던전이에요. 위쪽에 매복이라고 쓰여있네요. 매복 던전을 들어가 봅시다. 매복 던전은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고 걔네를 다 잡으면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저 뒤쪽에 보상이 있네요. 뭐 이 정도쯤이야. 쉽지, 그지? 아니 얘네 왜 이렇게 그림을 이거 네 바지잖아. 능력치가 둘 다 되게 좋네요. 역시 네 바지. 다이아몬드 빈 가방 슬롯 한 개당 영혼 공격력 1이라 지금 이 밑에가 제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가 되게 많죠? 이렇게 비어있었는데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보석칸이 차면서 데미지가 엄청 많이 뻥튀가 될 거예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쓰레기가 되겠죠. 아이템을 다 채우니까. 그래서 이걸 후반 생각하면은 이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체력 2와 지각력도 5나 올려줘. 가볼까? 역시 다이아몬드보다는 나의 긴 팬티지. 어? 보너스 스테이지네요. 이래도 안 골라? 은신 확률이 10% 올라가고 데미지 1, 체력 2 올려주는 이래도 안 골라 목걸이. 오! 보물 상자입니다. 공격시 독 1 독 효과 3의 무시. 뭐야 이거 그 커피. 아 잘 그렸다 이거. 근데 공격시 독 1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걸로 가자. 얘를 때리면 이제 독 데미지 마이너스 1과 데미지 순수 데미지 마이너스 6 해서 한 방에 죽죠. 얘는 건드리지 말고. 어, 이 친구는 따라오는 애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망가면은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얘가 한 칸 돌아오고 터질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 옆에 또 폭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터지면서 주변에 데미지를 다 줘가지고 이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저는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가 한 대를 때리더라도 이쪽으로 피하고 이제 터질 준비 그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면 펑 하고 터지죠. 아이템 얻어주고 나무 목걸이 속도를 4나 올려주네. 크크 왼팔의 흑염소. 뭐야 키미밍이 그렸어? 각 던전에서 첫 공격시 치명타 명중.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속도를 무려 3이나 올려줘요. 첫 타가 반드시 치명타. 데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로서는 지금 이 아이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 더 가. 죽어.
죽어. 아이템 3개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대상에게 3의 피해, 처치 시 재사용 가능, 1의 체력 능력치를 방어력으로 전환. 체력은 상대적으로 1 스탯 올리는 게 다른 능력치들 올리는 거에 비해서 값어치가 좀 낮습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체력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건 작은 포션.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포션보다 좀 얄쌍하게 생겼지만 이것도 엄연한 포션입니다. 먹고 얘는 건드리지 말고 갑시다. 어? 쉬어가기.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포션과 아이템 하나를 쥐어주는 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긴 일반 던전이고 특수 던전을 최대한 많이 들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친구한테 말도 걸 수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친 병아리.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희미해져가는 너를 이곳에 데려왔지. 나는 너를 지켜보며 모든 것을 보는 안내자지. 이거 트위치 필터면은 걸린다? 얘랑도 싸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네, 싸울 수 있는 앤데 뭐 싸우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죠. 제가 때릴 수는 있는데 제가 순삭됩니다. 저주 내성. 자, 이건 저주가 깃든 아이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각력. 행운 수치가 높으면 이게 이제 능력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 저주 데미지를 받을 것이냐, 능력치 1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주가 47%, 능력치 상승이 53%, 능력치 상승이 조금 더 높아요. 이건 못 먹어도 고지. 오! 능력치 상승이 걸렸습니다. 53%는 확률이 굉장히 높군요.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데미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포션은 안 먹어도 되니까 갑시다. 이것도 그거네요. 도전? 아, 좋아. 어, 폭탄들 왔다. 반가워. 자, 그리고 저기에 도망자 있거든. 약탈꾼? 이 친구는 저 던전 다른 입구 있잖아. 저쪽으로 계속 도망을 갑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탈출해요. 그래서 빨리 따라잡아서 쟤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포션과 능력치 업그레이드 카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튀어! 아! 우와, 야,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아, 나 영혼 데미지까지 들어가서 그런가? 이거? 영혼 공격 피해. 어, 데미지가 11이 들어가는데 한 방인데? 치명타. 아, 치명타여서 그렇구나. 첫 공격은 반드시 치명타. 좋아요. 방어력 계속 가자. 방어력 탱커 트리 가볼까? 와, 능력치 카드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거 아니야? 초반에 지각력 좀 올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깡스탯으로 가자.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게임. 어, 뭐야, 이거 귀여워. 장자기의 머플러. 야, 능력치가 왜 이러냐? 개판이네, 능력치. 던전 카드수 플러스 2. 던전에 등장하는 카드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거 좋아요. 아이템 하나 챙겨주고. 다음 세 번은 무조건 은신 성공. 동지 지역 생물 무작위 소환. 다음 턴에 받는 피해 무시. 이거 가자. 좋습니다. 또 매복 던전으로 가보고. 이거 혼자 하기 되게 좋아요. 마우스 하나만 있으면 키보드 누를 필요도 없고 복잡한 컨트롤도 필요 없고. 다 너무 약한데? 부적은 함부로 찢는 거 아니야.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 체력 1 획득. 뭔 소리지 이게? 아니야, 공격시 치유가 더 나은 것 같고. 1만큼 치유. 처치시 아이템 효과 플러스 1. 사용시 초기화. 아, 적을 처치할수록 회복량이 늘어나나봐. 아니, 좀 애매한데? 이럴 때, 애매할 때는 세트 재설정. 약간의 돈을 주고 아이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격 후 무작위의 생물에게 사해 피해? 아 근데 이거 너무 도박이야. 내가 죽여선 안 되는 몹까지 데미지가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져요. 한 번 더 돌려. 좋아, 좋은 거. 무작위 생물에게 10의 피해, 20의 치유 효과를 번갈아가며 적용?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데? 던전 석기. 좋아, 일단 이거 들고 가자. 하나는 네 것, 두 개는 내 것. 내 눈은 값어치를 알아보는 눈. 영혼을 주고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3개의 능력치 부스트 카드 효과를 2배로 획득. 저준의 성 무조건 적용. 던전 카드수 2개. 난 카드수 2개로 계속 가겠습니다. 괜찮은 아이템이 없네요. 포션 선택하고. 이건 뭐야? 되게 잘 그렸다. 푸른 수정병. 피격시 가장 가까운 카드 4개가 동결. 필요 없어. 얘 뭐야? 폭발하는 애야? 정체를 잘 모르겠으면 원본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은 원본. 옆으로 피하고 도망자를 빨리 잡읍시다. 한 번 더 피해서. 피하면 얘한테 한 대 맞지만 폭발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폭발 데미지는 얘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피하고 펑. 데미지 들어갔죠? 한 방에 잡아주고. 이제 방어력 9 정도면 솔직히 많이 올렸다고 생각해. 속도 찍자. 와, 카드 종류 많은 거 봐. 이거 저주 포션입니다. 저주 데미지를 받느냐, 체력 회복을 하느냐. 아, 이렇게 폭발하는 애들이 많아. 그냥 개. 설마 캐로베로스니 얘? 부패 사냥개네. 대상을 결박해 15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걸로 바꾸고 반대로 돌아가자. 쟤를 지나치면 데미지를 입으니까요. 묘지가 있네. 묘지는 뭐하는 곳이지? 때리면 영혼 얻나? 어? 뭐야, 데미지 입었어. 어, 튀어. 어? 영혼 얻었어요. 비석을 때리면 그냥 확률인가 보다. 아, 데미지를 입거나 영혼을 얻거나. 한 번 더 돌리자. 공격 시 석화일. 뭔가 적당한 게 없네. 한 번 더 돌려보고 안 나오면 버리자. 폭발 피해 3회 무시. 이 아이템 횟수입니다. 사용 횟수 3번밖에 못 막아줘요. 폐기합시다. 자, 능력치를 무려 3이나 올려주지만 다른 능력치를 1씩 깎는 카드입니다. 공격력 올려주죠. 나 죽는 거 아니겠지? 얘 뭐야? 역병 전파자. 데미지 자체는 안 높은데 독 데미지가 4야. 나 얘한테 한 대 맞으면 죽어. 그냥 가야겠다. 자, 이 친구는 가시등이라고 해서 지금 방어 태세 중입니다. 때리면 피해가 6이 들어와요. 제가 죽죠? 지금 HP가 별로 없어서. 웃는 얼굴에 가면 최대 체력일 때 체력 물약을 마시면 체력 능력치가 1. 이거 되게 좋아요. 바꿉시다. 자, 약해졌죠? 지금 등을 치웠어요. 특성이 취약함으로 바뀌었고 이제 빨리 잡읍시다. 아니, 야, 폭발물들 왜 계속 나한테 오냐? 터진다, 터진다, 튀어. 펑, 펑. 속삭이는 공허. 얘는 방어력이 엄청 높은 애예요. 방어력이 14. 일단 포션 먹고. 풀피가 됐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턴을 넘기다 보면은 이 친구가 등에 가시를 거두어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쳐야 돼요. 영웅 등급의 아이템! 반짝반짝. 은신 성공 시 다음 공격은 치명타 확률이 은신 확률만큼 증가.
치명타 확률, 회피 확률 각각 10%씩 올려주는 월급 입금 통장이네요. 이제 이걸로 바꿀 때 됐나? 아 근데 그럼 방어력이 너무 낮아지는데? 한번 더 돌려보자.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아이템이 없네. 장착시 가장 높은 능력치가 3으로 오른데 속도네. 지금 속도가 제일 빨라서 피해를 받으면 모든 생물에게 2의 석화 데미지. 이것도 괜찮은데? 이걸로 가자. 장작 밑동. 잔인해. 얘한테는 영혼을 먹여서 아이템을 열 수 있어요. 아씨. 피하고. 얘는 뭐야? 아, 너무 귀여운데? 마포구 불주먹씨가 그랬네요. 잘 그렸다. 모든 전방카드 동결. 얘는 아이템 이용해서 그냥 잡아버리자. 와, 폭발성이면은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폭탄일텐데. 이거 괜찮을까? 일단 치명타 한방 잡아버리고 해야 되고. 오, 회피했어. 대박. 얘 뭔가 왔어요. 얘 정체가 뭐죠? 떠돌이 불구슬. 얘 잡고 얘 터질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피. 그렇지. 잡고. 이건 뭐야? 장작 종이. 대상에게 5의 영혼 피해. 처치시 영혼 2배 획득. 한 번밖에 못 쓰고. 쓰레기네. 엄마야. 응? 영웅 등급 카드. 복용 후 운전 금지. 던전 퇴장시 5회복. 숟가락이 있으면 20회복. 공격시 생물 위협. 이거 괜찮아요. 이거로 가볼까요? 이제 왼팔에 흑염소를 포기할 때가 됐어요. 참고로 위협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려 40%의 확률로. 자, 얘한테 한번 써볼게요. 얘를 먼저 때릴 수 있죠. 제가 속도가 훨씬 높으니까. 자, 때리고. 아, 40% 안 걸렸고요.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자, 위협이 걸려서 이 친구가 아무 행동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 40% 확률 왜 이렇게 낮아요? 어? 걸렸죠? 걸렸죠? 아, 또 위협 걸렸죠? 자, 영웅 등급 몬스터네요. 한번 열어보자. 받은 폭발 피해만큼 영혼 획득. 처치시 2치유. 오, 좋은 아이템 잘 나오는데? 좋아요 좋아요. 포션도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최대 체력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풀피일 때. 얘는 원거리 공격하는 친구입니다. 카드가 저기 멀리 있을 때 저한테 계속 침을 뱉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원거리 공격을 안 하고 싸대기를 때릴 겁니다. 라고 해봤자 어차피 한 방이지만요. 아싸, 위협. 아, 오지마. 피하기?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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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얘가 터지기 때문에 얘도 연쇄 폭발을 해서 내가 이리로 가든 요리로 가든 무조건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여기에서 얘를 포기하고 때려버리면 두 번의 폭발 피해를 받으니까 데미지가 엄청 들어갈 거고요. 이리로 피하죠. 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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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으면 HP가 2씩 회복되기 때문에. 야, 씨, 장작 유나씨의 머리카락 개좋다 진짜. 능력치 무려 4나 올려주는데 모든 능력치를 다 감쇄시키네요. 공격력 고. 어, 이 친구는 왔다갔다. 아! 아!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아, 저 원거리 저 씨. 원거리부터 돌아서 조지자. 공격할 수 있는 연습용 모형 배치?
뭐 이딴 게 있냐? 일단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기만 하자. 와, 저주가 40%인데 저주 데미지가 너무 센데요? 마이너스 8? 일단 저 원거리 친구부터 조지고. 아, 이거 도박할 만한 가치가 있나? 못 먹어도 고. 아! 전녀 발머리 지워봐. 이래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다음 던전. 슈팅 스타 75%의 확률로 4만큼 치유. 아, 아까 그 아이템이네. 이딴 게 보석? 빈 가밭 슬롯 한 개당 공격력이 1. 지금 보석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슬롯이 지금 두 개가 비어져 있으니까 공격력을 2 올릴 수 있네요. 이거 가져가자 라고 하기엔 지금 HP가 너무 급하지 않나요? 그럼 회복. 때려. 쳐내기. 나이스. 아, 오지마. 나이스. 아, 오지마. 죽이고. 이 친구는 방해꾼입니다. 이리로 갈 수 없어요. 그냥 가는 선택지 자체가 막혀있죠. 여기는 방향키가 있는데 얘를 반드시 죽이고 지나가야 됩니다. 야, 누가 침뱉으래. 최대 체력 좀 올려줘야 되는데 포션이 없다. 일단 무료 아이템 하나 가져가고. 빈 가방 슬롯 한 개당 지각력 1. 어? 이거 1턴 대기 꽤 좋아요. 1턴 대기 가겠습니다. 참고로 무제한 사용 가능한 친구입니다. 얘는 영웅 등급. 저주 내성이 마이너스 50이라고? 그러니까 저주 내성이 50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저주에 50%나 더 취약해지는 거야? 미친. 근데 능력치를 333 올려주네. 그러니까 저주 아이템을 다 포기해라 이거예요. 스탯을 얻는 대신에 저주에 관련된 아이템은 다 포기해라. 돌리자 그냥. 너무 도박이다. 회피 시 회피한 생물에게 5의 저주 적용. 이것도 너무 별론데. 한 번 더 돌려보자. 마지막으로. 현재 체력이 1로 감소. 하지만 던전 3번 완료 후 공격력 5 증가. 도박고. 아니야. 아, 왜 자꾸 도박을 하려 그러지. 아, 안전빵으로 가자. 이거 가자. 이제 은신 솔직히 의미 없잖아. 이거 가고 이제 쉬어가기 가서 포션을 먹으면서 최대 체력을 좀 올려주는 겁니다. 저들은 왜 나를 공격하는 거지? 왜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거야? 이해하려 노력하도록 해. 빛이 손 안에서 반짝이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해. 대체 뭔 소리냐 못 알아듣겠고요. 포션을 먹으면 이제 최대 체력이 1 오르죠. 풀피에 포션을 먹었을 때. 김서련 씨의 작품. 은신 성공 시 통과한 생물을 속박. 능력치도 올려주고. 은신을 잘 안 할 거기는 한데 능력치 올려주면 당연히 가져가야지. 빈 슬롯이잖아? 한 방. 예. Yeah. 얘 뭐야? 떠돌이 독구슬? 피하고? 아! 얘를 잡으면 폭발을 안 하네요? 왜죠? 아, 밀어내기 효과. 죽이고? 아, 얘 공격한다. 아. 아. 넌 뭐야? 얘 뭐 하는 애야? 데미지가 11이야. 와. 근데 내 방어력이 더 높아. 와. 나 짱센 듯? 나를 통과할 때 이동하며 공격? 아, 결국엔 포션을 못 먹었네. 쓰레기. 50%의 확률로 튕겨내기. 아! 밀리면서 나 공격했어. 잡았다.
최대 체력 다 찼다. 이제 포션 먹어서 최대 체력을 20으로 올려주고 대상 아이템 또는 흉내 상자 카드를 파괴하고 그 값어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혼 획득. 필요 없어. 속도 계속 올릴게요. 어? 이번에 능력치 2나 올려주네? 그림자 쓰개가 지금 머리카락 써야 되는 곳 대신에 들어가는 건데 별로 안 좋죠? 처치시 치유 2가 훨씬 좋죠? 가자. 원거리 컷! 얜 뭐야? 지방령? 죽으시고요. 포션 드시고요. 초대형 슬라임이다. 자, 제가 아까 1턴 대기가 좋다고 했잖아요. 왜 좋냐면 이런 때에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갑시다. 이제 터질라 그러죠? 자폭 데미지가 몇이냐면 20이에요. 아,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퐁. 저 친구는 계속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면서 어? 나 얘 잡아야 되는데? 입구가 여기 있다. 이리로 돌아서 가자. 아이, 좀 비켜봐. 쟤 쫓아오는 거 봐. 이걸 때려서 밀치고 얘한테 폭발 데미지를 준 다음에 바로 한 방. 예. Yeah. 올 거야? 핥힌다. 한 방. 와, 나 좀 센 듯? 나 왜 이렇게 세지? 자, 최대 HP 늘려주고 59%의 확률로 체력 회복, 41%의 확률로 데미지 10. 이거 먹으면 최대 체력 1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치유되면요. 먹어. 나이스 모! 자, 어? 잡고 치명타. 야, 자, 포션 먹어봅시다. 아, 이래서 지각력이 높아야 돼. 사람이 좋잖아. 자, 이거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와서 때리면 밀치기 효과가 적용된다고 누가 했잖아. 턴에 밀어내기 효과가 적용이 돼서 얘를 잡아도 한 칸 밀쳐지고 자폭하기 때문에 저는 데미지를 안 입습니다. 아주 좋아요. 능력치. 속도? 속도 근데 지금 충분하지 않냐? 21이면? 지각력 올리자. 지각력 틀이 재밌네. 방어력 좀 올려주고. 방어력을 4나 올려주네? 좋다. 불안정함 던전이 뭔지 모르겠어. 일단 이거 하나 까고? 아니야. 이제 슬슬 전설 등급의 아이템 박스가 나올 것 같거든? 불안정아. 아야. 엄마. 뒤져. 어? 얘, 짓밟기 준비한다. 아, 얘가 계속 지진을 일으켜서 데미지가 이씩 들어오나봐요. 얜 또 왜 이렇게 단단해? 야, 이거 안 되겠다. 어어어, 으아! 아, 전체 2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서 쟤를 빨리 죽입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니, 뭐 다 괴물밖에 없어. 여기 맞나? 밀치기. 펑펑. 잡고. 다가가는 중입니다. 근데 데미지 2씩이라서 얘네 잡으면 HP 다시 차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지. 자, 싸우자, 돼지야. 아, 근데 너 좀 세다? 많이 단단한데? 아야, 아, 밀렸네? 넌 뭐야? 위협? 아야. 근데 때리고. 와, 3연속 위협! 와, 프로센시의 팔꿈치 엑스레이 성능 미쳤구요? 아씨. 그렇지, 잡았습니다. 이제 잡몹들을 잡아서 체력을 회복시키고
60%의 확률로 튕겨내기 가능? 아! 튕겨낼 수 있다면... 아! 아니! 나 많이 속상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먹어서 체력을 회복시키면 당연히 땡큐고 체력이 깎이면 이걸로 체력 회복시켜주고 풀피인 상태에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서 최대 체력 올리자. 아싸 풀피. 좋아요. 다 받고 이제 최대 체력 올려주고 이거는 공격력 올립시다. 공격력 지금 좀 낮거든요. 아 지금 순조롭죠. 미쳤습니다. 영웅 등급 아이템 공짜. 피격시 체력이 25% 미만인 생물은 동결됨. 공격시 치유 1이 확률이 20%야 바꿀만한가? 아 근데 공격력 마이너스 3은 좀 선 넘지 않았냐? 장자기가 너무 리얼해서 패스. 불꽃은 바보다. 그러네 능력치가 진짜 바보네. 위협의 면역. 공격시 독 4. 어? 이거 괜찮은데? 아 근데 데미지가 마이너스 5야 아 독트리로 가자. 나 지금 단단하니까 독을 잔뜩 묻혀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설급 아이템! 전설급 아이템 장작가면. 모든 카드 공개. 추가 공격력 3분의 1? 이제 최대 체력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버릴 때 되지 않았을까? 다중타격? 와 다중타격 새롭네. 두 번 때리는 거야? 아 뭐하지? 둘 다 지금 너무 좋아서 다중타격 가자. 히쁨이의 유품 놓칠 수 없어요. 물음표? 이거 먹으면 최대 체력 1 늘어나고 턴당 받는 최대 독피해가 2로 제한. 공격 후 무작위 생물에게 8의 피해. 최대 체력 올리고 데미지 씨 하고 근데 때리고 도망가 피해. 어... 이제 다 한방 아니냐? 두 대씩 때리잖아. 와 봤어? 야 이게 두 대씩 때리니까 독 데미지 8이고 위협이 두 번 들어가. 봤어? 그럼 무려 80%의 확률로 위협 확률을 피해야 돼요 저 적들은. 때려볼까? 와 두 번 밀리네 심지어. 와... 히쁨아 너의 죽음을 절대 잊지 않을게. 죽! 뭐야 지방룡. 얘는 약화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1턴 대기가 이런 때 필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솔직히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여기선 제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바로 이렇게 두 번 싹 기가 막힙니다. 방어력 올려주자. 이제 공격력 위주로 올려줘야 돼요. 뒤로 빠졌다가 와서 밀치고. 전설급 상자가 또 있네? 56%의 확률로 체력 채워주기. 나이스. 야 웃는 얼굴 가면 지금 진짜 쏠쏠하다 그지? 이걸로 최대 체력 올린 거 한 10은 될 거다. 자 전설급 변이된 생물이 그 영혼과 동일한 양의 영혼 피해를 무작위 생물에게 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영혼 30개를 소모해 대상에게 30의 영혼 피해. 애매한데? 최강용사 자떼떼검! 다음 생물을 통과할 때 밀어내기. 아 나 독사가 지금 더 좋은데? 쳐내기 확률 20%. 아 위협인데? 아 미친다. 영혼이 없어서 못 돌려. 폐기해야 돼. 여긴 뭐지? 그림자라는 존재인데요 얘랑 병아리랑 대립해요. 계속 서로 자기가 맞다 라고 우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얘한테도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여긴 어디야가 무려 두 개나 있네. 어둠에 쌓인 고요한 쉼터. 올빼미가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장소. 이러고 그냥 가는겨? 저 두 대 때리고 죽으시고요. 얘가 원래 방어력이 엄청 높은 애예요. 원래 깡딜로 잡을 수가 없는 친구인데 독 데미지가 두 번 들어가서 한 번에 죽네요? 얘 혹시 캐로베로스니? 동요하는 캐로베로스. 잘 그렸네. 일단 가시고 너도 가시고 포션 먹어주고 너도 가시고요. 아, 나 지금 겁나 쎄. 진짜 미쳤나봐. 죽었네요, 독 데미지로. 압도. 황폐한 땅.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뭐지? 이런 마크를 내가 처음 보거든? 대상에게 20피해, 양쪽에 인접 생물에게 10의 피해? 바꾸자. 데미지 올려주고. 아, 전설급 상자가 영혼이 모자라서 열 수가 없어요. 영웅 등급 아이템. 피격 시 체력이 25% 미만인 생물 동결. 더 없어? 하얀 마음 100고. 모든 던전 아이템이 던전 입구에 생성.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독을 해제하고 그 양만큼 대상에게 적용. 갑옷이나 마법성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오버워치 티셔츠가 나왔네요. 체력이 절반 이상일 때 방어력 5. 좋다. 이거다. 여기 가볼게요. 후회할 것 같은데. 뭐야, 얘 피가 왜 이래? 한때 지배당했지만 내가 풀어준 거야. 그 자를 물리치자 도망친 거야. 이제 내가 지닌 것은 내 것이야. 나머지를 가지고 내게서 떠나. 얘 뭐지? 샘. 잡아볼까? 공격하질 않네요, 저를.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챙기고 가라 이건가? 일루미나리. 잉? 물약으로 체력 플러스 2 획득. 별로인 듯? 대기. 먹어보자. 아, 야, 오늘 운 미쳤다. 장착 시 주요 능력치 2개 플러스 5 획득? 마이너스 5 감속? 그니까 어떤 거는 5씩 올라가고 어떤 거는 5씩 떨어진다는 거잖아. 어느 거든 5씩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공격력이 5가 올랐다. 그러면 25잖아. 아, 근데 속도가 5 떨어지면 좀 치명적이긴 하다. 이제 후반에 갈수록 괴물들의 속도가 빨라져서 내가 성공을 못하면 좀 힘들어질지도. 못 먹어도 고. 뭐지?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공격력만 오르지 않았어? 지각력이 내려갔나? 방어력이 내려간 것 같지 않은데? 아, 체력이 내려갔구나. 아, 괜찮은데? 야, 체력을 내어주고 공격력 25면은 개꿀이네. 공격 시 생물 위협. 어? 중복이야? 팔꿈치 엑스레이와 거짓된 확신. 그것도 심지어 두 번 때리면 뭐 거의 100%의 확률로 위협 걸리는 거네. 근데 이제 최대 체력을 포기해야 돼. 포기할 만해. 가자. 저주 피해를 받으면 치유 효과. 아, 이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위협이 40%, 이거 못 참지. 폐기하자. 그리고 얘 잡아볼게요. 어? 뭔가 나왔어요. 처치 시 치유 2. 버려. 쓰레기인데. 머머리가 나와버렸는데. 와, 데미지. 방어력이 14인데. 데미지 26 들어가. 밀치기. 아야, 넌 뭐야. 죽어. 얘는 건드리면 안 돼. 피하고 피하고
펑펑 해가고 위협 전투 중 먼저 공격하는 경우 반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잘 가시고요. 어 뭐야, 80%의 확률로 위협인데 위협이 안 걸리네? 방금은 걸렸네? 전설 까볼까? 생물 변이시 지각력 1. 불타는 볼꽃 내복바지 치유 아이템의 효과 2배 적용. 뭔가 애매한데? 공격할 때 무작위 상태 효과 적용.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해볼까? 수상한 장작의 제한. 귀여워. 모든 전방 카드 동결 및 속박. 공격할 때 무작위 상태 효과 적용. 해보자 이거. 공격 시 치유 1은 이제 필요 없어. 관통 피해 1 감소. 월급 입금 통장. 부숭부숭 다리. 더러워. 저주 내성 30%. 관통 피해 1 감소. 근육. 다 뭔가 되게 애매한데? 이거로 갈아 끼면 방어력이 15로 떨어지는 거야? 어, 좀 큰데? 근데 관통 피해 줄이는 것도 꽤 좋단 말이지. 아, 근데 능력치가 너무 많이 까인다. 폐기하자. 가자. 오늘 엔딩 보나요? 뭐야 이게. 웃어봐요. 공격 시 피해를 받지 않은 생물 넘기기. 공격할 때 무작위 상태 효과 적용 대신에 이걸 사는 건데 애초에 돈도 없고. 모든 카드 공개. 껴볼까? 이걸 끼면 꼈을 때 주요 능력치 두 개의 변동 사항이 다시 돌아가나? 안 바뀌네. 좋다. 한번 변경된 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 얘 엄청 센 친구 아니었냐? 이제 한 방이네? 와, 카드 다 보이니까 되게 무섭다. 물음표? 잡고. 얘 뭐하는 애야? 영혼 훔치기. 잘 모르겠고 죽으렴. 잡고 왼쪽으로 회피. 펑펑. 어? 이 친구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몬스터를 계속 흡수해서 그 능력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은 완전 초괴물이 되어요.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자다. 이리 오렴. 자, 최대 체력 올려. 어? 어? 그거 어디 갔어? 가면 어디 갔어? 아! 이걸로 바꿨구나. 아! 생각보다 잘 안 터지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다 한 방인걸? 다 죽었네요. 지금 이것보다 더 아이템이 이것보다 아이템이 더 잘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패스 가자. 장작의 마지막 입새마리. 지각력 5단 개구리 한 마리 소환. 개구리가 뭐냐고. 쓸모없을 것 같아. 죽어. 이렇게 와서 이거 밀치고 터트리고 터트리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독을 해제하고 그 약만큼 대상에게 적용. 오, 얜 뒤로 빠졌다가 밀치고. 얘 뭐야? 아, 약탈꾼 도망자네. 저리로 도망을 가네? 어. 잡았다. 속도 가자. 데미지는 지금 충분해. 이중 공격. 그 누가 나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무려 4의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네요. 데미지 가! 4의 능력치. 방어력 많이 올려주자. 좋아. 이럴수가. 나 지금 역대급으로 강한 것 같아요. 혼돈 받아들이기? 이건 뭐지 또? 위험해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군. 얜 뭐야? 방랑자. 너무 잘 그렸다. 에? 아, 방랑자는 수시로 그 위치를 변경하나? 다 잡았는데? 뭐야 젠장, 나 너무 강해. 어쩌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도전 정신 따위 필요 없다고. 모든 전방 카드 방어력 마이너스 15. 이 친구는 한 턴 대기했다가 뒤로 쓱 빠지면 어. 안녕? 꺼지렴? 얘는 대기했다가 가시가 없어지면 그때 패는 걸로. 어, 이 친구는 잠깐 빠졌다가 얘 뭐지? 시계 방향으로 이동. 아, 얘 개 지금 등에 보면은 폭탄 같은 거 불구덩. 얘 이거 계속 싸지르고 다니는 애입니다. 어. 얘를 밀치면 얘가 앞으로 오잖아. 이거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도망가고 펑펑펑. 얘 밀치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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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뒤로 빠졌다가 죽이고. 능력치를 무려 5나 올려줘. 간다 데미지. 간다 간다 뿅 간다. 35. 전설 등급 상자 2개. 구경이나 하자. 영혼 넘쳐 흐른다. 방사피해 8. 제가 때리면 양옆에 있는 카드한테 데미지가 8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작위 상태 효과가 더 낫지 않나? 알게 모르게 디버프 지금 막 계속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쳐내기 확률 20%에 능력치도 엄청 좋은데 위협이 난 더 좋고. 장작이 풀세트 맞춰보고 싶다. 여기 이렇게 쫙 장작이 풀세트. 아 근데 방사피해 나쁘지 않은데? 두 번 때리잖아. 그럼 데미지가 이미 16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렛츠고. 공격시 속박. 공격시 생물과 반대쪽으로 이동. 아 이건 너무 도박이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또 폭탄 있는 곳으로 내가 가버릴 수도 있어서. 어? 지금 보니까 이거 세트 효과가 있네? 세트가 있어. 지각력과 동일한 양의 저주 피해. 빈 가방 슬롯 한 개당 아이템의 모든 주요 능력치 플러스 1. 체력 4당 공격시 석화 1. 그럼 지금 35니까 8? 석화 8 데미지가 두 번 들어가는 거야?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미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장착시 장착한 아이템의 음수 능력치를 양수 능력치로 변환? 아 근데 통과 후에 다음 턴에 밀어내기 효과,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능력치가 난 지금 방어력 마이너스 3, 공격력 마이너스 3, 방어력 마이너스 2, 지각력 마이너스 2, 지각력 마이너스 3, 방어력 마이너스 2. 좀 많네. 아 그래도 욕심내지 말자. 어 난 밀어내기가 필요하고. 이걸로 갑시다. 그림자한테 말 걸어주고. 빛과 그림자는 왜 존재하는 거지? 인정하지 않겠지만 너는 내가 필요해. 양쪽으로 나뉘어야만 균형을 찾을 수 있어.
얘가 어둠이고 병아리가 빛이구나. 와, 데미지 봐봐요. 미쳤습니다, 이거. 어? 번거리 공격한다, 누가. 그럼 피하고, 밀치고, 뒤지세요. 야! 뒤져. 이거 봐, 밀치기 아니었어, 봐. 어? 밀치기 없었으면 나 방금 저 거대 슬라임한테 폭발 데미지 받고 죽었다고. 밀치기는 필수야. 빨리 떨어졌다가? 와, 펑펑 죽는다 얘들아. 개꿀잼이다 이 게임 진짜. 뭐야 이거, 전설 아이템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네? 빵을 먹는 토끼씨의 이상한 운석. 모든 능력치 10, 현재 던전에서 방사피해 5. 가져가자. 최종 보스전에서 쓰면 딱이겠네요. 자, 이제 이게 봉인석인데 이것들을 뜯어서 이렇게 하면 탑을 밝혀, 빛의 힘으로 채워, 빛을 꺼트려, 그림자가 지배. 자, 두 가지의 엔딩 루트가 있습니다. 빛을 밝히고 그림자를 죽일 것인지, 그림자의 말을 듣고 빛을 죽일 것인지. 참고로 빛이 아까 그 괴이하게 생긴 병아리고, 그림자가 아까 막 이상한 블랙홀 같이 생겼던 그 친구인데, 그림자랑 싸우는 게 더 어려워요. 빛의 선택을 해서 그림자랑 싸우는 게 더 어렵고, 빛을 꺼트려서 병아리랑 싸우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지금 스펙이면 더 어려운 거. 그림자랑 맞짱을 뜨러 가봅시다. 옷?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림자의 정수가 분리됐어. 모든 파편이 흩어졌어. 티르르링. 확신. 애들이 빛의 기운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조졌습니다. 는 개뿔 한방. 야, 이 미친. 와, 근데 속도가 42야? 야, 이건 선 넘었지 시기야. 아야.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다. 얘 원거리 공격하는 애냐? 거대 지방령. 뭐하는 애야 얘. 별로 안 센데? 아! 잠깐만. 전투 중 먼저 공격하는 경우 반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속도가 46이야? 쟤 어떻게 잡아? 나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아, 모든 능력치 플러스 10. 아, 그래도 택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사 피해로 잡자고? 아, 누가 자꾸 원거리 공격해. 너 뭐하는 놈이야. 점프로 달아나기? 뒤져 이씨. 와, 너무 아프다. 방사 피해로 잡고. 됐다, 잡았다. 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점프는. 물음표? 너는 한심해. 아, 내가 한 말이구나. 그런 말은 너와 나 모두를 상처 입힐 뿐. 자학은 공허감을 남길 뿐. 저 그림자를 모두 다 죽이면 돼요? 얜 뭐야? 유대. 보스 생물? 동결 변이 내성 생물. 약해 보이는데? 아, 보스를 잡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구나. 다음 스테이지 갈까? 어? 야, 쟤 빨리 잡아야 된다. 어쨌거나 보스를 잡았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얘를 날려 보내면 얘가 데미지를
얘 피가 어떻게 128이야? 이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폭발 데미지 40. 나 스치면 죽는데? 얘 잡고 뒤로 갔다가 때려서 잡자. 펑. 좋아. 아, 야, 밀치기 진짜 미쳤다. 어? 밀치기 없었어 봐. 우리 진작에 게임 오버였어. 진짜. 이디 이디. 구슬 폭격. 던전 후방과 양 측면에 자폭하는 불구슬 생성. 이렇게 무서운 카드가 왜 있는 거죠? 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속도 올리자, 속도. 근데 이거 전설급 카드네? 일단 가자는 가자. 너는 나약해. 증오가 있는 곳은 나약함이 있는 법. 나약한 행동은 멀리 해야 하는 법.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죽이고? 한 방이네. 와. 밀치기. 원거리 공격 죽이고. 와, 얘 뭐야? 기강. 보스 생물. 얘, 아, 잠깐만요. 얘 너무 센데요? 특성 기강. 아, 때릴 때마다 능력치가 감소하는구나. 아, 뭐야, 쉽네. 엄마야. 아, 나 마이너스 6 이렇게 뜨길래. 와. 마음의 힘. 개구리 한 마리를 소환하고 인접한 모든 아군 생물에게 25의 피해? 이게 더 좋아 보인다. 63%의 확률로 능력치 1. 아, 힘이 빠져버려? 하지만 다시 채우기. 여전히 나보다 빠르네요. 아예 못 잡네. 아예 못 잡아. 가자 그냥. 너는 혼자야. 혼자 보내는 시간의 아픔은 익숙해졌어. 미래의 실패라는 운명은 정해졌어.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야, 왜 다 얼려있어? 언 것을 녹기 전에 빨리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건가? 얼음이 깨진다. 아, 내 영혼 계속 빨린다. 꺼져. 특성 고요. 어, 얼음 깨진. 어? 절망의 결합체다. 어, 이건 뭐야, 너무 무서워. 쟤 계속 먹고 강해지고 있어요. 빨리 죽어. 뭐야, 한 방이네. 속도. 속도. 얜 뭐야? 거대 지방령. 추가 방어력 3분의 1 획득. 이거 괜찮은데? 아, 속도가 근데 마이너스 3만에서. 체력이 절반 이상일 때 방어력 5. 이게 방어력을 무려 10이나 올려주거든? 아, 별로다 이거. 버려. 그래서 이걸 껴봤자 방어력이 2밖에 더 안 오르는데 나머지 능력치가 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러니까. 아, 어떤 개. 야, 너 미쳤어? 얜 임산부야? 죽어. 됐어. 다음 던전. 느껴져? 느껴지냐고. 자, 어디 한번 울부짖어봐. 찰싹찰싹. 미래가 반짝이는 게 느껴지고 있어. 이리 가져와도 이길 순 없어.
아이템 빼먹지 마. 오지 마세요. 63%의 확률로 능력치 좋아. 속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를 올려라. 난 아무리 맞아도 다시 회복해. 죽이면 죽일수록,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기. 어디까지가 밀려가요? 야. 아이씨, 다시 단단해졌네. 이거 뭐야? 아, 얘가 카드를 가려버리네. 무슨 카드인지 몰라. 섣불리 건드렸다 잣대지 말고, 이게 문이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자. 결정을 내렸어. 그래, 너의 선택이 보여. 너는 이제 자유가 될 수 없어. 죽어라! 죽어! 해냈어. 비극의 삶은 끝났구나. 우리가 함께 해냈구나. 병아리가 한 말이에요.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 어렴풋한 빛이 반사되어 보였지. 견디기 힘들어 내려놓았어. 솔직히 스토리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쨌거나 녹화를 했는데 이렇게 한 큐에 정말 운이 좋게도 아이템이 잘 나와서 엔딩까지 봤네요. 참고로 뭐 빛을 선택하든 그림자를 선택하든 그 진행 방식만 달라지고 엔딩이 뭐 해피엔딩이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링 오브 페인 깊은 곳 순환이 다시 완료되었습니다. 점수 보기. 아, 장작분들의 그림 너무 많아요. 완전 귀요미. 얼마나 걸렸냐? 1시간 반. 턴수 888? 처치한 생물 399? 한 마리만 더 잡았어도 도달한 층.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제 클리어 한 만큼 아이템이 또 해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천둥걸음. 끝이군. 저도 몇 번 클리어를 했지만 지금 열려있지 않은 카드가 무려 한 70장 정도 더 있네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전략 게임 하고 싶다, 막 피지컬 같은 게임 좀 지친다, 머리 좀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할 만한 좋은 게임입니다. 링 오브 페인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